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팀 박수성입니다. 9년 전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숨졌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꽤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1년도 못 가서 붕괴될 수 있다고 예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1994년이나 2011년의 북한 체제 붕괴 예측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처절한 역경을 견뎌내고 17년간 권좌를 유지했고 자연사했습니다. 심지어 20대 후반의 어린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워 김씨 왕조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늠름하게 권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숨졌을 때나 김정일이 숨졌을 때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북한과 같이 심각한 전체주의, 권위주의, 독재국가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죽는 것만큼 심각한 체제 위기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마지막 스탈린주의 국가로 남았고 그런 체제가 오래 유지될 수도 유지되어서도 안 된다는 희망과 기대가 작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대목은 결과론이지만 그만큼 북한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80년까지 김정일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은둔형 지도자, 예측 불가능, 비논리적, 충동적이라는 것이 줄이었습니다. 얘기가 잠시 샛길로 빠집니다만 참고로 우리 정보기관이 김정일에 대해 비교적 잘 알 수 있게 된 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신경환으로 알려진 사람의 증언 덕분이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였던 신경환 씨는 해외의 공작원으로 파견됐다가 1980년대 초 한국으로 붙잡혀온 인물입니다. 박병엽이라는 본명이 사후에야 공개됐을 정도로 우리 정부 당국이 비밀스럽게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김정일에 대해 증언한 내용들은 2000년에 출간된 곁에서 본 김정일이라는 책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상세하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정일이 숨진 뒤 대두했던 북한 붕괴 전망은 김일성 사후만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무부 장성택 처형 등 피비린내 나는 숙청 과정을 거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 김정은 시대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창노모 북한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김정은의 북한을 선포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김정일 사후 9년 동안의 김정은 시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0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분들이 내놓은 의견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통국가 혹은 정상국가라는 말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국가, 정상국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세계와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견줄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자력갱생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 협력해 발전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김정일 정권 말에 북한이 내세운 구호 중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문을 연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김정일이 친필로 써서 보낸 글귀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등장했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이 집권한 뒤부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영 교수님은 김정일은 은둔형 지도자로 외국과 교류도 소극적이었지만 김정은은 대외관계에 적극 나서면서 자신의 정책을 대외관계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의견입니다. 공산권 블록이 유지되던 냉전 시대에 공산국가들은 국가 간 교류보다 공산당 또는 노동당 사이의 교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공산권 블록이 사라진 지금 당 사이의 교류는 중국, 베트남, 쿠바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외국과 경제 교류를 하려면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는 등 국제경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선 다른 나라들과 당대당 교류가 아닌 보편적인 국가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개막식에 최룡해 당시 당 중앙의 부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최룡해를 국무위원회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소개해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부통령쯤으로 해석되는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용어는 북한 내부에선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버금가는 내지는 최고 지도자가 유구되는
위협됐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북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북한 인사가 국제행사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어쩌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철 교수님은 김정은 위원장은 초기부터 김정일 시대 당보다 군대를 앞세웠던 성군 정치를 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이 가졌던 정치적 결정 권한을 폐지하고 당이 권력의 중심에 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과 국가, 군 등이 정상적으로 역할하면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도 커지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무철 박사님도 정 교수님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치국 회의가 활성화되고 김정일 시대에 거의 열리지 않았던 당대회나 노동당 전원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리면서 북한의 통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경 교수님도 정영철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로 경직됐던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판 아이돌 그룹이라는 오란봉 악단의 등장, 심야에 펼친 10월 10일 열병식 등 각종 행사가 그런 면모를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전영선 교수님은 실리와 실력을 중시하면서 북한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장 박사님도 김정일 시대엔 시장이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시장을 주기적으로 억압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세금을 걷는 등 시장을 통해 국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중국식 개혁경제 모델을 받아들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만 실패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여러 경제 부문에서 뿌리 깊게 반영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님은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때보다 대범하게 전국에 28개 경제특구를 만들고 외국인에게 관광을 개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물주 교수님과 박영자 박사님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점을 김정은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았습니다. 임 교수님은 김정은이 백두혈통이지만 젊고 3대 세습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못지않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밀어붙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자 박사님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 점이 북한이 외부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시기는 김정일 시대보다 권력의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황일도 교수님은 김정일 시대엔 엘리트 사이의 정치핵을 둘러싼 갈등이 생긴 끝에 숙청되는 일들이 잦았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김재룡 전 총리처럼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숙청되기는커녕 당 부위원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은 북한이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유연성이 높은 김정은 시대엔 상황 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개방적인 정책 흐름이 중단된 듯이 보이지만 일시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언제든 상황이 개선되면 관광도 재개하고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노동신문이 당 기관지가 아니라 경제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노동신문에서 경제 관련 기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경제발전 욕구가 커지고 있고 주민들도 시장활동에 참여하면서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북한이 앞으로 핵을 카드로 삼아 미국과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소개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동지였습니다. 변화가 계속된다면 이곳도 언젠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김정은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창문모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